퇴근하고 돌아보니까 제 차 앞이 아주 엉망으로 돼 있더라고요. 이 나무가 떨어졌죠? 끊어지는 소리가 났던 것 같아요. 부지직하는 소리가 들려서 쳐다봤는데 금세 도망가시더라고요. 깜짝 놀랐습니다. 그날 아침에 비가 왔었는데요.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그렇지 않아도 썩은 나무의 약한 부분이 아무래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. 앞에 뭐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거 유성 아닌가 하고 메모리 꺼내서 확인해봤는데 떨어지는 게 맞더라고요. 뭐 복권이나 되자는 그런 마음으로 10억이라고 마음속으로. 하나 이렇게 밝게 떨어지는 것은 유성우보다는 화구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. 화구는 이 정도 크기의 그 돌덩어리가 우주에서 떨어지면서 공기하고 마찰해서 빛을 낸다고 보면 됩니다. 통 모래알 정도 크기가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적은데 유성체가 그쪽이 날씨가 맑고 밝으니까 주위에서 그 지역 사람만 볼 수 있었던 겁니다.